그녀는 오늘도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함께 요리를 합니다. 때로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전통 무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바로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특히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최근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K-POP. 그러다 보니 한국어 교사들도 최신 K-POP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식, 태권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국어 교재가 됩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는 팔방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로 파견을 나간 교사, 한국어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현지인, 재외동포 후손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직접 교육에 나선 동포들, 이렇게 한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는 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익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더욱 생생한 강의를 할 수 있겠다는 사실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교사들은 먼 길도 마다치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세계를 품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각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공로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기쁨에 그 모든 피로를 잊게 되는 한국어 교사들. 한국어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들의 열정만큼 세계인은 한국어를 통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한국어 교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계에 우리말을 알리는 한국어 홍보대사입니다.